안녕하세요. 표 만든 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컨텐츠는요. 여러분이 매우 궁금해하시는 거에 대해서 썰을 풀 예정이에요. 어떤 거냐면 PC 부품은 왜 수산시장도 아닌데 시가로 파나요? 이거에 대한 거요. 요 업계에 몸을 담고 있지 않으면 모르는 내용일 수 있는데 그거를 제 경험과 지식에 버무려서 여러분한테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수산시장은 왜 시가가 되는 건가요? 수산시장은 그날 저가에 따라서 바뀌는 거 아니에요? 당연한 것 같은데요. 이렇게 대답하신 분 있을 텐데 잘 아시는 분이고요. 저가는 일단 뭐냐면은 그날 어업량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고기가 많이 잡히면 소비량보다 그럼 가격이 내려가겠죠. 근데 소비량보다 적게 잡히면 올라가겠죠. 그런 식으로 물고기 잡히는 양은 일정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시가가 될수 있는 거예요. 애초에 저 아시다시피 수산시장 가보면은 경매로 하는 것도 있으니까 가격이 일정치 않은 것도 있고요. 그러면은 성조님, PC 부품은 공장에서 찍혀 나오는 거니까 늘 일정한 양이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왜 시가로 파나요? 그래, 이거 잘 집어주셨습니다. 거의 늘 비슷하게 나올 텐데 왜 시가가 될까요? 일단 첫 번째 이유입니다. 여러분이 용팔이라고 부르는 소매몰의 영향이 일단 있습니다. 소매상, 도매상. 빛을 좀 찍힐 것 같은데 한번 잘 들어봐요. 얘네들은 그 먹이 사슬의 맨 밑에 있어요. 일단 수입사가 있고 수입사가 물건 수입해 오면 총판한테 물건을 먼저 줘요. 수입사는 다음번 물량을 수입해 오려면은 빨리빨리 자금을 융통시켜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량으로 물건 먼저 던져줍니다. 총판은 일단 일반 판매자한테 판매를 안 해요. 도매상이나 소매상한테 물건을 줍니다. 소매상은 도매에서 받는 소매상도 있고, 총판에서 바로 받는 소매상도 있는데, 뭐 대부분 이렇게 도매상을 통해서 받는다 보시면 될 거예요. 총판도 막 1차 총판, 2차 총판, 이렇게 복잡해요. 유통 단계가 길죠. 별로 바람직한 형태는 아닌데, 여튼. 그렇게 돼서 맨 바닥에 있는 게이 용산에 여러분 알고 있는 드래곤 셀러라는 겁니다. 이 드래곤 셀러는 물건을 적게 받으면 비싸게 팔려는 경향을 보이고요. 물건을 언제든지 받을 수 있으면 자기들끼리 찌질 뽑고 싸우기 때문에 가격을 자꾸 내립니다. 에이, 거짓말하지 마요. 뭔 용산 용팔에 가격을 내려요. 절대 그럴 리가 없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있을지 모르는데, 사실, 제사 깎아먹기 자주 해요. 자주 해서, 여러분이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CPU나 그래픽카드 가격은 전 세계 약 160개국에서 한 10위권 안에 들 정도로 가장 싼 가격에 팔고 있었어요. 세포에서 우리나라가 믿기지 않죠? 실제로 그랬어요. 특히 AMD CPU랑 얼마 전에 한 5월달, 6월달까지 그래픽 카드 가격 우리나라가 제일 쌌습니다. 지금은 일본이 조금 더싼것 같긴 한데 대체적으로 늘 우리나라는 PC 부품 가격이 저렴한 편에 속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충분히 시장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기지 않겠지만 어찌됐든 자기들끼리 찌질 뽑고 싸워요. 그래서 열심히 지도가도 안 찍히고 가격을 내립니다. 그리고 또 물건이 없으면 이제 경쟁할 상대가 없잖아. 그럼 뭐야? 더 남겨 먹어야 될거 아니야. 가뜩이나 물건도 몇개못 봤는데 이거 하나 팔았을 때 최대한 임을 높여야 돼. 그래서 완본체로 만들어 판다든지 아니면은 가격 엄청 비싸게 얹어 놓고 아예 뭐 팔리든지 말든지 하고 또몇장 자살을 하는 거죠. 하여튼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얘네들은 사실 먹이 사슬이 맨 바닥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 결정 권한이 없어요. 그냥 애초에 그 자기 주어진 상황에 맞게 그냥 단순 반응을 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살아남으려고 발버둥 치는 걸 수도 있고. 그래서 나는 1번을 크게 나쁘게 생각하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좀더큰 나쁜 놈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튼 그래서 1번도 원인 중에 하나다. 하지만 주원인은 아니다라고 얘기할게요. 그럼 주원인은 뭔데요? 2번. 2번은 주원인 중에 아주 큰 놈입니다. 황씨 아저씨요. 내가 누구라고 정확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 황씨 아저씨가 칩센스를 다른 데 수주줘서 만들어서 팝니다. 뭐 삼성도 있고, 뭐 TSMC도 있고, 알죠? 칩셋 만드는 회사 여러 군데 있잖아요. 네, 황씨 아저씨가 일단 요새는 삼성한테 물건을 받고 있는데, 삼성이 가격을 올린다고 하기 전에 이미 가격을 올렸어요. 특히 채굴이 아주 신나게 잘될때그 칩셋 가격 올렸습니다. 여러분은 모르는 내용일 거예요. 하지만 수입사가 얘기를 해줬던 내용입니다.
심한 경우에는 100달러 이상 올렸어요. 칩셋 가격 하나에. 100달러면 얼마예요? 십몇만 원이죠. 그 성준님, 그 칩셋이 그게 뭔데요? 잘 모르겠는데. 칩셋이 뭐냐면은, 자, 그래픽카드를 만들잖아요. 그럼 그래픽카드에 중앙 처리 장치, GPU라는 게 박히죠. 이게 칩셋입니다. 이거 그래픽카드 만들려면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거고, 가장 비싼 부품이에요. 그래픽카드 만들 때 필요한. 이게 가격이 시가예요. 뭐 계약 단가가 바꿔서 올랐다, 아니면 뭐 원자재가 올라서 올랐다, 뭐 이런 식으로 이거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반복을 합니다. 근데 내리더라도 초기 가격보다 내린 경우는 드물고, 대부분 올렸던 걸 다시 내려주거나 아니면 올렸는데 또 더 올리거나 그런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은 저 황시 아저씨가 FE 에디션을 싸게 판다고, 아니 엔비디아는 문제가 없다 라고 얘기하신 분 가끔 있는데, 자, 잘 생각해봐요. 이 부분에서 짚는 사람이 없더라고. 파운더스 에디션은 완제품이죠. 그래픽카드 일단 만들어가 파는 거잖아. 보통은 이런 그래픽카드 하나를 만들어 팔 때 남는 인문이 많나요? 아니면 뭐 여기에 들어가는 소자? 커패시터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칩이라든지, 비디오 메모리라든지, 이런 거 하나하나 팔았을 때 남는 인문이 많나요? 당연히 완본체로 만들어 팔았을 때, 아, 완본체라 하기 좀 웃기긴 한데, 이 그래픽카드 완전하게 하나 만들어서 팔았을 때 남는 돈이 더 많아야 됩니다. 맞죠? 그러면 지금 FE 에디션 뭐 한 달에 100개 많이 들어봤자 200개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거 내놓자마자 팍팍팍 팔리는데 왜 황 회장은 이걸 많이 생산을 안 할까요? 왜 그럴까요? 아니 이거를 지네가 얘기하던 MSRP에 맞추려니까 쥐뿔도 안 남죠. 그냥 이벤트로 제살 깎아먹으면서 파는 느낌이 드는 거야. 그래서 파운더스 에디션은 그냥 생색내기용으로 만드는 거예요. 몇 개 만들어서 우리는 MSRP 지키고 있다,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하고. 그리고 이제 제조사 있죠. 뭐 아수스, MSI 이런 애들 있잖아요. 이런 데는 칩셋을 공급가를 올려버렸어. 그래놓고 MSRP 웬만하면 지켜달래.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MSRP를 애초에 지킬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게 뭐 공급가를 자꾸 올리면서, 비디오 메모리나 아니면 칩셋 가격 이런 거, 그러면서 그 초기에 정했던 그 저렴한 MSRP를 계속 지켜달라고 합니다. 지금 그걸 못 지키니까 애초에 제조사가 가격을 올렸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제조사가 가격 올린 거는 이 황씨 아저씨 칩셋 공급차가 일정한 가격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맞죠? 이거는 그 좀 그래요. 그 뭐지? 장사 속이 너무 눈에 잘 보여요. 그리고 그래픽카드 가격 오르는 주 원인입니다. 그건 100달러면은 10몇만 올라가 버리니까, 3000 시리즈 하나에 지금 30만원 가까이 올라가 있던데, 그 중에 10몇만원은 여기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지적하신 분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수입사한테 들은 내용이기 때문에 이게 거짓말 가능성 없다고 봅니다. 근데 액수는 조금씩 편차가 있을지 몰라도 분명히 칩셋 가격은 올랐습니다. 참고로 이제 와서 올린 거 아니에요. 뭐 삼성전자가 올린다 그랬다 올린 게 아니라, 저때 한참 채굴 흥할 때도 올렸었어요.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그랬어요. 또 올리고 또 올리고 그런 적도 있었고. 여튼 2번 아주 중요합니다. 그 다음은 마진폭에 대해서 얘기 드릴게요. 마진폭이 뭔데요? 그냥 남는 돈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 팔았을 때 얼마 남느냐. 마트는 전자제품이 그 전체적으로 올라도, 예를 들어 컴퓨터 가격이 올라도 거의 비슷한 가격을 유지한 경우가 많아요. 그거 왜 그럴까요? 제 6촌동생이 마트를 다니는데요. 얘가 그 전자제품 팔면 인센티브를 받습니다. 그리고 전자제품 팔았을 때 얼마 남냐고 시부모님 물어봤는데 꽤 큰 액수가 남아요. 여러분 상상하는 그 이상이 남습니다. 내가 얼마라고 정확히 얘기는 못하겠습니다. 형 이거 밖에다 알리면 안 돼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용산에서 하나 팔고 남는 가격에 3배에서 5배 정도 더 남아요. 진짜입니다. 아, 진짜예요. 우리가 팔아서 남는 가격보다 훨씬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는 어느 정도 정가를 지켜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물건 받을 때 가격이 올랐더라도 그걸 정가를 지킬 수가 있는 겁니다. 여전히 팔아도 꽤나 많이 남기 때문에. 근데 예전에 혹시 제가 그 총판에 물건 받을 때 얼마 받는지 공개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죠? 우리는 케이스 하나 팔면 몇천 원 남아요. 몇천 원. 뭐 20만원짜리 팔아도 만원 잘 안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메인보드도 그래요. 메인보드도 20만원짜리 팔아야 뭐 8천원 이래 남는 경우 많고, 10몇만원짜리 팔면 2천원, 3천원 남는 경우 많습니다. 메모리도 비슷하고요.
그나마 좀 돈이 많이 남는 게 CPU. CPU는 워낙 덩어리가 커서 뭐 30만짜리 팔면 2만 정도 남 거예요.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도 좀 많이 남는 편인데 그래도 10%가 채 안 됩니다. 지금 내가 얘기한 건 순수익이 아니에요. 아직 세금도 떼지 않고 뭐 가격 운영비 이런 거 전혀 안 뗐는 비용입니다. 근데 10%가 채 안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여튼 마진폭이 좁기 때문에 일단 받는 가격이 오르면은 똑같은 비율로 올려야 된다. 아니면 그냥 가격이 엎어져요. 그래서 이 마진폭이 좁은 것도 한 가지 이유가 됩니다. 혹시나 2000년 초반에 용산에서 장사하셨던 분들, 에이 개소리지 하지마. 뭐 우리 팔 때 뭐 한 대 팔면은 100만째 팔고 40만원 50만원 남았는데 뭔 소리야 이럴 수 있는데 지금은 안 그래요. 그 옛날 얘기예요. 아니 그렇다고 뭐 용산시장이 아주 양심적이라는 얘기는 아니고 요새는 다 나와라는 게 생겨가지고 옛날만큼 이제 던튀기 씌워서 팔 수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그렇기 때문에 마진폭이 좁은 현재 상태에는 그냥 오르는 가격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 정도로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럼 네 번째, 여러분이 모르는 존재 총판, 뭐 도매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이 총판. 이 총판이 시장을 망가뜨리는데 아주 일조를 해요. 이 애들이 어떤 애들이냐면은 그 수입사가 물건을 들고 오잖아요. 물건 들고 오면은 다음번 물건을 수입하려면 이 물건이 다 나가야 되죠. 맞죠? 근데 한번 들고 올 때 막 6,000개씩 들고 와요. 그래픽카드 기준으로 얘기하면 6,000개, 5,000개 이렇게 들고 오는데 이거 언제 다 팔아요? 아예 지금 그러면 팔리잖아요. 아 그 말이 맞긴 한데 어쨌든 최종 소비자한테 팔려면은 시간 좀 걸릴 거 아니에요? 응? 유통구조도 복잡해지고.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총판한테 맡깁니다. 통째로 줘요. 그리고 총판은 빨리 현금을 다시 수입사한테 줍니다. 수입사 입장에서는 공생하는 관계죠. 근데 이게 물건을 대량으로 받는 총판이 장난질을 많이 해요. 어떤 장난질이냐면은 수입사가 미리 얘기해 줍니다. 야, 우리 다음번에는 오를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해줘요 총판한테. 그래? 그러고 이제 총판이 밑에 소매상한테 판매를 안 해요. 근데 소매상은 이제 총판이 주는 걸로 팔아야 되는데 안 줘. 한 2주 동안 막 1주 동안 안 줍니다. 왜 안 줍니까? 그냥 다음번 물건 들어온 가격에 맞춰 팔려고 선반영이란 거죠. 얘네들 선반영을 엄청 많이 해요. 그런데다가 이것도 많이 합니다. 끼워 팔기. 그래픽카드 하나 주면서 메인보드 다섯 개 같이 가져가면 글카 줄게. 글카 하나 주면서 메인보드 10개 들고 가면 글카 줄게. 이런 짓도 많이 해요. 그래서 얘네들한테 그렇게 물건 받은 소매상은 뭐 선택 여지가 없어요. 보드 떨어뜨려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다들 보드만 잔뜩 들고 있어. 컴퓨터 완본체 안 팔리고 그래픽카드만 잘 팔리는 상황이야. 그러면 글카를 아주 비싸게 팔고 거기에서 남은 돈으로 손해를 보더라도 메인보드를 싸게 파는 거죠. 내가 이 얘기하면은 혹시 이 얘기할까봐 미리 치는데 성준이 거짓말하지 마요. 뭔 장사꾼이 자기 손해보면서 팝니까? 멤버도 나는 싸게 파는 거 본 적 없는데요. 그거는 그 방금 얘기하신 여러분 생각이고 난 자주 왔습니다. 최근에 여러분 혹시 아펙스보드 중고나라에 얼마 팝니까? 20만원에 팔던데요. 17만원에 팔던데요. 그거 누가 파는 것 같아요? 밀어내기 당한 그 1대1로 샀던 그런 유저들 아니에요? 안타깝지만 유저가 파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 같은 소매상이 파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 원래 정상적일 때는 한 60몇만원에 물건 받던 거예요. 60 얼마라고 정확히 얘기 못했는데 하여튼 60몇만원에 받던 거야.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그게 막 중고나라에 20만원에 팔리고 있더라고. 그러면 우리도 어쩔 수 없어요. 가격 내립니다. 손해보는 거 알면서 내려요. 내려고 팔고. 최근에 또 뭐 있어요? 유니파이. 유니파이 20만원에 파는 거 보셨어요? Z490. 유니파이 그 원래 얼마짜리 보드예요? 뭐 40만 넘는 보드지. 근데 지금 20만 팔고 있잖아요. 그 장사꾼도 진짜 어쩔 수 없을 때는 그 자기가 손해 보면서도 파는 경우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지금 생겨요. 이제 보드는 손해 보면서 팔고 거기 손해 본 거를 메꿔놓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픽카드로. 그러니까 글카가격이 팔딱팔딱 뛰는 시가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저 총판 때문이고요. 총판이 물건 심심한 장구고. 뻗득하면은 뭐 끼워 팔게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채굴이라는 변수예요. 이거는 뭐냐면은 수입량이 줄었어요. 수입량이 왜 줄었을까요? 채굴 또 한창 흥하면은 공장에서 맨날 생산량 줄였다 하면서 그 수입량을 줄이는 것 같아요. 수입사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공장에서 물건을 요새 코로나 때문에 많이 생산 못한다고 적게 받았어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생각해보니까 그러면은 코로나가 터진 지 한참 됐는데 채굴이 별로일 때도 적게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채굴이 별로일 때는 좀 많이 받고 채굴이 또 흥하면은 좀 적게 받더라고요.
이 채굴이라는 변수가 여러 군데에서 영향을 끼치는 것 같습니다. 자, 쉽게 그림으로 그리자면 수입사가 이 중국 공장에서 물건을 들고 와야 돼요. 들고 와야 되는데 평소에는 한 달에 뭐 6천 개씩 주다가 요새 막 4천 개로 줄였어. 이 공장에다 물어보는 거지. 그러니까 아 힘들다 해. 요새 코로나 때문에 우리 생산 별로 안 된다. 노동자도 없다 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니 근데 코로나 때문이었으면은 그거는 한참 전부터 계속 그랬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게 또 채굴이 안 흥할 때는 또 요렇게 주더라고. 그러다가 이더 가격 막 오르면 안 들어와. 알고 보니까 이 공장 있잖아요. 이미 뭐 관시로 묶여있는 채굴 공장이 있어가지고 그 수입사한테도 물건 안 주고 바로 넘기는 겁니다. 자기네 자국 내에서 중국 안에서. 그러니까 딴 데 물건을 못 들고 오는 거지. 맞잖아요. 한국에 들고 오려면 얘네들이 줘야 들고 오지. 아니면 심지어 한국에 들어왔다라도 이게 채굴업자한테 팔려가는 경우도 있고 한국 가격이 싸면은 중국한테 다시 역수되는 경우도 있어요. 실제로 다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찾아보면 다 있을 거예요. K사전에 찾아봐도 있을 거고 실제로 중고나라에서도 한 번씩 그러는 거 볼 수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사서 중국에 대파하는 거. 하여튼 이 채굴이라는 변수가 있으니까 결국은 들어오는 물량이 일정해지지 않은 거예요. 수산시장하고 똑같은 거지. 물건 일정하게 안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하여튼 저게 1, 2, 3, 4, 5번 같은 게 뭐 여러 가지 아우러져서 들어오는 물건 가격도 막 출렁이고 들어오는 물량도 막 출렁이에요. 그 다음은 뭐 수산시장, 도태기시장 별 차이도 없지 뭐. 똑같아진 거예요. 결국 정가가 되려면은 마진폭이 엄청 커지거나 그러면 여러분 욕하겠지. 맞잖아요. 그 뭐 마트에서 파는 것처럼 막 몇십 프로가 남는다든지 뭐 두 배 가까이 남는다든지 뭐 그래야 돼. 그러거나 그러면 이제 그 한동안 정가 붙여서 팔 수 있겠지. 좀 올라도 충분히 버퍼할 수 있는 액수니까. 뭔 얘기인지 알죠? 충분히 여유가 있으니까 좀 더 올라도 버티다가 안 될 때 올리는 거지. 이게 가능한 거지. 일단 마진폭이 이 상태에서는 계속 시가일 거고요. 채굴이 흥해도 계속 시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들어온 물량이 일정할 수가 없으니까. 아니면 소비량에 따른 생산량이 따라가지 못하니까. 소비량이 채굴이 엄청나게 많은 양을 소비해 주거든요. 그리고 저 총판이 있는 것도 총판이 있는 한 뭐 잠근다든지 아니면 물량을 딴 데 빼돌린다든지 이런 짓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전히 소매시장에는 물건이 없는 걸로 느껴지고 시가가 될 것이고요. 이 황씨 아저씨도 자기 이득에 따라서 집세 가격을 공급 가격을 올렸다 내렸다 하니까 그것도 다 영향을 끼칠 거예요. 하여튼 모든 걸 다 생각했을 때는 정가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난 왜 정가가 아니냐 물어보는 게 어이가 없을 정도로 정가가 될 수 없다 생각해요. 모르는 입장에서는 아니 딴 데는 다 정가로 파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업계에 몸 담고 있으면 아씨 저건 저가가 될 수가 없지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언급 안 하는 것 중에 하나 더 있어요. 달러. 저건 수입이 오는 거잖아요. 부품 공급가가 달러 측정이 돼요. 근데 환율이 바뀌면 당연히 뭐 기름값도 변경이 되잖아요. 그것처럼 PC 부품도 가격이 바뀝니다. 국내 생산이 아니니까. 국내 생산 제품만 아닌 이상 어쩔 수 없어요. 심지어 메모리 같은 경우도 해외에서 역수해 오잖아요. 그러니까 시가가 될 수밖에 없다 라는 걸 여러분한테 말씀드릴게요. 참고로 실드 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돼서 시가가 된다 라는 걸 알려드린 겁니다. 그러니 막 제한테 반박 막 던지지 마요. 아니 뭐 이거 니한테 유리한 채를 얘기하면서 실드 치는 거 아니냐. 아니랄까. 그냥 시장이 이렇다고. 어차피 나는 뭐 내가 물건을 비싸게 판다 생각해본 적도 없고 이거 굳이 많이 팔려고 노력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 용산 실드 친다 나한테 이득 보는 것도 없고 한 번씩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용산 실드 좀 그만 쳐라. 아니 뭐 씨 내가 용산 실드 친다고 뭐 용산한테 뭘 받냐? 그게 아니라 여러분 잘만 알고 있는 거 그런 거에 대해서 순수하게 진짜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냥 보고 있으니까 너무 답답하거든. 아니 저거 아닌데? 이런 생각이 막 들어요. 그래서 그게 그냥 알려주려고 그러는 거야. 아시겠죠? 여튼 그 외에도 여러분 생각했을 때 분명히 시가가 되는 이유가 몇 가지 더 있을 텐데 그거 한번 밑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고마울 것 같고요. 여러분 생각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심하게 욕설만 적지 않으면 자르진 않습니다.
여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명절 잘 보내세요. 여러분, 빠이빠이.